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차만 한옥도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차만 층급 판넬 원룸형의 전원주택도 있고 두 채 일괄로 매각하는 매물이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주차도 두 대 정도 해놓을 수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장점이 좀 많은 주택이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는 멋진 곳에 위치한 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주택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현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부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그리고 진급 판넬집은 17평이고 우리 한옥 찜질방 온돌방은 약 10평 정도 됩니다. 자, 우선에 외부부터 보고 실내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녀석들아. 강아지가 있어서 소음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좌측, 우측. 좌측에 진급 판넬집, 우측에 10평 정도의 찜질방입니다. 방이 두 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진급 판넬집은 원룸형의 그냥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장실, 또 큰 거실 겸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켄입니다. 청량은 다 했고요. 지금 빨간 막대기가 보이죠? 말뚝이 보이는 이 땅 안으로 우리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만 10평 정도의 한옥 한 채하고 생활공간 17평 진급 판넬 생활공간 한 채하고 두 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좌우측 먼저 외부부터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두 칸 기름 난방, 한 칸은 이렇게 보면은 군불렸는 아궁이 겸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칸 중에 하나는 아궁이 군불렸는 겸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넓은 텃밭입니다. 사람이 편백나무죠. 주목입니까? 편백입니까? 에버랄드 그린이요. 이게 자라면은 예. 4회 정도 돼요. 키가 한 3m 자라니까. 3m? 예. 예. 에메랄드 뭐예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예. 들으셨죠? 나도 처음 듣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유실수가 식재되어져 있고요. 이곳이 텃밭이 굉장히 넓다. 야, 이곳의 뷰가 좋다. 완전 그 동네를 관망할 만큼 지대가 높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 이건 울타리 쳐놨는 거는 강아지들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나무를 해코지 할까봐. 보이 그렇네. 자, 수도가 설치되어져 있고 텃밭에 물주기라든지 오는 건 용이할 것 같네요. 자, 수도 여기도 하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에 지금 수도가 두 군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마당까지 저 또 세 군데 있어요? 아니요, 저 마당에 하나도 아 저도 한 개 있네. 예, 그 수도가 밖에 네 개 빠져 있어요. 밖에 네 개나 있습니까? 예. 아, 또 수도를 뭐 이렇게 아 맞네. 곳곳에 다 쓸 수 있게. 이야, 편하게 해놨네. 외부에 수도가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한옥에 대한 지붕도 지금 기아를 새로 이어가지고 따로 지붕 가리는 할 거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우리 사장님 네 분께서 거처하시는 한옥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분이시랍니다. 값비싼 작품을 보면서 자, 이 한옥이 방이 두 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장님 네 분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주무시는 방이다. 자, 방 한 칸은 기름, 보일러, 그 다음에 온돌. 주무시는 찜질방은 겸용이고요. 이곳은 전체적으로 기름 난방은 다 되고 저 한 칸만 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옥을 봤습니다. 저 건너편에 저 강아지 있는데 저 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엄마. 저기 저 제목이 뭡니까, 엄마 이거? 야, 야는 저거 뭐로? 아, 요거 뭐요? 시추, 말티즈, 말티즈. 야, 말티즈, 마. 마. 그래, 그래. 네, 그러면 안 돼. 네. 엄마,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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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한다고. 자, 17평 그 진급 판넬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한다고 밑에 보일러는 안 깔았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요 밑에 보일러를 까시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강아지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서 난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일자형의 싱크대고 지금 보이는 가스는 순간온수기입니다. 나비엔 순간온수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고 새이다 새 새. 아이고 이쁘다. 자, 요 안에 화장실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넓다. 욕실과 화장실. 자, 샤워 부스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기, 상부장. 그 다음 세탁기 이제 두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한 대는 강아지, 옷 같은 거 이런 거. 또 강아지들 용품들 빠는 세탁기고 하나는 사장님 네 분이 쓰시는 세탁기다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바닥에 그 난방은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다 봤습니다. 좌우측 지금 한옥은 10평, 그 다음 진급 판넬집은 17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외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면 흥산리 강아지도 키우면서 주말 세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한 주택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진급 판넬집은 약간은 보강을 하셔야 돼요. 보일러를 실내 바닥 보일러를 좀 까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원룸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한옥은 뭐 굳이 뭐 손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텃밭도 넓고 차도 두 대, 세 대 정도 될 수 있고요. 넓은 텃밭에 차장님께서 물주기 좋으시라고 총 네 대의 수도를 설치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대감면 흥산리에 있는 세컨하우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